아와 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브롤스타즈 컨텐츠 시간 찾아왔는데요. 야, 제가 이거 보고 아주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무려 이게 2탄이 나왔다고요? 그 2탄의 정체는 바로 두둥!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브롤스타즈 짝퉁 피규어가 무려 2탄이 나왔습니다. 야, 제가 이게 짝퉁이 2탄 나오는 거는 또 처음 보네요. 거의 이거 시리즈로 낼 모양인가봐요. 하긴 뭐 아직 안 나온 캐릭터들도 많으니까 3탄 4탄 계속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무려 이번에는 불사조 크로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랜만에 랜덤 또 피규어 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필요 없이 바로 한번 꺼볼게요. 언제도 기분 좋은 피규어 깡 상자 깡. 뭔가를 깐다는 건 참 기분 좋은 행위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바로 한번 까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진짜 시작하자마자 불사조 크로 나오면은 레전드긴 해. 하이! 카드가 들어있고요. 아, 이게 택배로 와서 그런가? 다 구겨졌네. 카드는 필요 없고. 자자잔 누구신가요? 와우! 모테스! 오! 어허, 이건 나름 디테일 좀 있다? 저번보다는 훨씬 낫네요, 퀄리티가. 모티스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개선된 느낌이 있어요. 최소한 여기 머리나 이런데 색깔 구분은 해줬잖아. 허허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스킨 이름이 뭐였죠? 어때요 여러분들? 좀 비슷한가요? 약간 얼굴이 원숭이 상인 거 빼고는 나름 구현을 하려고 노력은 했네요, 이번에는. 오케이, 첫 번째는 로커모티스 뽑았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오픈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감촉을 먼저 한번 느껴봅시다. 보자 뭔가 좀 길다? 길쭉길쭉한데? 이게 어? 야, 여기까지 있네? 어? 다리인가 이거? 다리네. 어, 뭐야, 누구야? 짠, 짜라란, 짜라란. 나와라 불사조 크로우 소환 파이. 야, 쉘리. 야, 이거 진짜 짝퉁인데 퀄리티가 진짜 조금 올라가긴 했다. 어째 이때까지 봤던 짝퉁 피규어 중에서는 그나마 퀄리티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크로우 퀄리티랑 비슷해. 야, 나름 잘 살렸네요. 아, 기왕 머리 좀 색깔에 좀 칠해줄 거면 뒤쪽 좀 칠해주지. 이거 근데 여자 색깔이 다르네? 아니, 짝퉁 제작자님들 이거 만들 거면은 머리를 분홍색으로 칠하셔야지. 뭐 엄한 데다가 분홍색 칠하셨어. 어쨌든 두 번째는 스타 쉘리. 나름 표정도 굉장히 진지해요. 그나마 사람 느낌이 많이 납니다. 다음 거 바로 까봅시다. 오늘은 좀 깔 게 많네요. 나와라 불사조 크로우. 와, 진짜 나왔잖아. 까까라치. 아, 대박. 일반 크로우에서 불사조 크로우로 진화한 모어스. 불사조 크로우까지 작살이요. 근데 또 좀 약간 불량? 아니, 뭐 불사조 크로우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중복 하나도 없이 세 번 연속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와, 원래 중복이 겁나 많이 나오는데 현재까지 중복이 하나도 없다는 게 레전드. 그리고 일단은 오늘의 목표였던 불사조 크로우, 아,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또 까봅시다. 누구신가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자, 그래도 아직 무려 12개는 남았습니다. 제발 좋은 거 나와라. 하이. 짠. 쎄하다. 왜 나머지 다 스타 쉘릴 것 같은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들죠? 자, 누구냐? 제발! 이번에 비비! 비비 나오면 딱 좋아. 비비야, 누구세요? 오! 일단은 새로운 거 나왔고! 아! 팝콘 리코! 개그 캐릭터의 대표주자 팝콘 리코 등장했습니다. 여기가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또 약간 치킨처럼 생겼다. 프라이드 치킨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 아, 중복 크루 끊었다. 이 정도면은 오늘 16개니까 다 뽑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 둘, 셋, 넷. 와, 또 나왔다. 대박. 뽑기왕 휴지. 자, 이거는 아까 맡아 너 어디 뭐 약간 광산에서 일하다 온
셸리 같네요. 어떻게 동일 인물입니까? 아, 스카프가 있으면은 스카프 여기다 빨간색으로 딱 칠해주고 그래야지. 약간 크로 만들고 남은 이 검은색 페인트를 그대로 당당 담궈서 만든 듯한 느낌이네요.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색깔이 약간 구분이 되어 있긴 하네. 여기 딱 스카프만 있어가지고 포인트 줬으면은 꽤나 괜찮은 퀄리티였을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 오늘 다 뽑을 수도 있겠다. 자. 손끝의 감각을 잊어라. 손끝의 감각을 느껴라. 자, 남은 거 비비. 비비야, 나와라. 아니. 잠깐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불량이 아니었네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였어. 애초에 이런 모양이구만. 불량이 아니었네. 와, 그래도 이거 뭐 불사조 크로우가 중복이 뜨냐? 불사조 크로우는 중복 인정해주죠. 자, 괜찮습니다. 아직도 8개나 남았습니다. 이제 반 남았거든요. 제발 비비야, 얼굴을 보여줘! 이것도 바로 까졌네. 자, 하잇! 노! 벚꽃 슈파이크! 슈파이크 여친 등장! 맞네. 벚꽃 슈파이크도 여기 있었구만. 야, 중복이 많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이 정도면 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은 꽤나 안정적으로 분배된 것 같아요. 훌륭하다. 슈파이크, 귀여운 슈파이크. 이것도 너무 색깔 삥크삥크하다. 좀 약간 연하게 해야지. 이것도 그 핑크색 남은 걸로 그냥 칠했네. 담궈놨네. 자, 깠고요. 오픈. 나왔다! 아, 비비! 와, 비비까지 뽑았고요. 근데 너 어째 약간 이 친구랑 좀 비슷하다 느낌이. 혹시 같은 형제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어디서 많이 본 친구 같은데 너? 자, 비비도 뽑았고요. 요런 식으로 생겼네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는 잘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검은색, 약간 짙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핑크 옷 입고 야구 빠따 들고 있는 모습. 남은 것들은 이제 핫필 브록이랑 미스 발리, 이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도 뽑을 건 다 뽑았다. 여기서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와줘야죠. 나 기대하고 있어요. 하이. 됐어. 미스 발리까지. 와, 귀엽다 이거는. 근데 여기가 전반적으로 그 페인트 색깔이 조금 모자르나 봐요. 색깔이 겹치는 것들로 만드네. 핑크랑 노란색이랑 빨간색. 갖고 있는 색깔이 몇 개 없나 봐. 이제 네 개 남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브록만 뽑으면은 새로 추가된 브로차즈 짝퉁 피규어 2탄 다 얻는 겁니다. 제발 나와라 브록스. 브록스, 제발 나와주세요. 이제 남은 피규어 탄 두 개 대장정의 끝을 봅시다. 제발 하나 둘 셋 하잇! 하! 하! 아우! 아, 왜 또 비비야 이거. 비비 얘도 근데 뭔가 좀 귀여운 느낌보다는 화난 애 같은 느낌이야. 다들 약간 원숭이 닮았어. 야, 여기서 또 유튜브 각을 보네. 자, 남은 하나에서 이제 브록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브록 뽑고 깔끔한 유튜브 각 메모리. 자, 브로가. 아이, 브록 이 친구 예능을 좀 안 해. 그래, 나와라. 얼굴 좀 보여줘.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짝퉁 피규어 2탄 또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중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종류를 못 뽑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운이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브록 하나 빼고는 싹 다 획득을 했어요. 오늘도 뭐 뽑기 요 정도면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꿀잼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